안녕하세요. 포레스트 시청자 여러분. 강산 영역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정영재 역할을 맡은 조보아입니다. 포레스트는 힐링이다. 요즘 삶에 지친 분들 많으시죠? 저희 드라마 포레스트는 산도 많이 나오고요. 싱그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드라마 보시고 다들 힐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포레스트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레스트는 공기청정기다. 공기청정기처럼 청정하고 깨끗한 거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드라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라는 캐릭터는 되게 사연이 많은 아이인데 어렸을 때 큰 아픔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겉으로 그런 티를 안 내고 외유내강하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캐릭터예요. 강산혁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는 그런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1조로 설정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돈에 집착하고 냉철한 기업사냥꾼인데요. 그런 사람이 정영재라는 사람을 만나서 변해가는 모습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